안녕하십니까. 해석이 되어야 마음에 남는다. 신동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논어를 전 국민이 필독 할수 있는 그날을 목표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학위편 9장 증자왈 증자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증자왈 신종추원 민덕 귀후의. 아주 짧은 글이지만 의미가 깊기 때문에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자왈, 증자는 앞에서 5일 삼성 오신할 때 나왔던 분입니다. 증자. 공자님보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지 공자님 계실 때는 공문 10철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뒤에 크게 대성을 해서 공자님 학단을 이끌고 공자님 손자인 자사를 가리키고 자사의 학맥을 맹자가 이었기 때문에 공자, 증자, 자사, 맹자 이렇게 넘어가는 유가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자왈. 신종추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로 됐지만 이게 의미가 깊어서 신은 삼가하다. 신중하게 하다. 뜻으로 쓰입니다. 종은 마치다 이런 뜻인데 마치다. 근데 여기가 서술어고 여기가 목적어가 되기 때문에 이걸 명사로 해석해서 마친 인생을 마친다. 생을 마친 생을 마침을 신중하게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상례를 신중하게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례. 상례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추원. 이게 서술어고 이게 목적어. 네 자로 나왔을 때다 그런 건 아니지만 두 자, 두자 끊어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유념해서 보시면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마침 장례를 신중하게 잘 처리하고 추는 추모하다. 추모하다. 오랫동안 있지 않다. 그런 뜻으로 추모하다. 여기서 원은 멀다 그런 뜻인데 여기서는 선조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은 제례 제사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례를 신중하게 잘하고 제사를 경건하게 치러라. 그래서 상례는 3년상 돌아가시면 묘 옆에다가 천막을 짓고 매를 올리면서 돌봐드리고 돌아가셨을 때는 제게 사대봉사라고 사대봉사 제사를 모시는데 사대 를 모신다. 그래서 부, 조부, 증조부, 고조 이렇게 모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 그 혼이 혼백이 갑자기 어디로 없어지거나 뭐왜 천당이나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육아에서는 천천히 사대하면 약 120년 동안 천천히 없어져서 나중에는 이제 흔적이 없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120년 동안은 제사도 지내고 돌아가셨을 때는 3년상으로 돌봐드린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교, 유학, 선비육자 쓰는 유학이라고 말을 많이 하지, 유교라고는 많이 쓰지 않는데, 종교로서는
크게 쓰지를 않는데 이렇게 이거는 좀 세모 정도. 굳이 얘기한다면 유교 종교적인 색채를 얘기한다면 이런 게 아니겠는가. 제사 지내고 상치로고 요 정도. 그래서 뒤에 선진편에 가면 자로가 공자님한테 감문사 감이 문 물을 문 사 죽음을 묻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공자님께서 미지생인데 언 어찌 언 언지 사 지금 살아있는 것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죽은 뒤에 내세를 부정했다기보다는 지금 살아있는 현재에서 열심히 충실히 해서 현재에서 행복을 찾아라 이렇게 해석해야지 맞지? 요거를 내세가 없다 죽은 뒤 세상을 부정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서 우리 육아에서는 요 정도가 굳이 얘기하면 종교적인 색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종 추원하면 돌아가셨을 때 상례를 신중하게 잘 치르고 제사를 경건하게 잘 모셔라 신종 추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종 추원 민덕 귀후의 했습니다. 상례를 신중하게 모시고 제사를 경건하게 해라. 민덕 귀의 그러면 민덕이 귀의 아리라. 백성의 덕이 여기가 명사고 명사인데 A, B라고 하면 A의 B A와 B 이렇게 이어지는데 여기에서는 A의 B 이렇게 해석을 해서 백성의 덕이 귀 백성의 덕이 주어고 돌아간다 돌아간다 귀자는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후는 두텁게 그래서 얘가 얘를 꾸며주는 원래 앞에 귀 후 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문에서는 앞뒤가 없기 때문에 정해진 원래는 여기 자리인데 뒤로 가서도 이렇게 꾸며주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텁게 후덕하게 그렇죠? 백성의 덕이 후덕하게 돌아간다. 원래 있던 자리로 후덕해진다. 백성의 덕이 후덕해진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는 종결. 종결함이 주어 서술어 부사 꾸며서 백성의 덕이 두텁게 돌아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주어가 백성의 덕 주어가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주어가 안 나왔기 생략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우에는 위정자 정치를 하는 높은 사람들이 다스리는 사람들이 모범으로 상례를 잘 치르고 제사를 경건하게 하면 그 밑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민덕이 아주 후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요 위에도 일반 사람 여기도 일반 사람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상례를 신중하게 하고 제사를 경건하게 하면 그 사람들이 덕이 후덕해져서 아주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종 추원 요거를 하고 싶은 얘기는 요건데 이렇게 하면 백성이 덕이 귀해진다. 우리가 제사를 잘 모시고 상례를 잘 치르고 제사를 잘 모시고 조상님들을 꼭 뭐 덕을 뭔가 혜택을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효도의 연장선으로 그걸 하는데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서 로또 번호를 알려주셨는데 그것대로 했더니 1등 당첨됐더라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조상님들을 잘 이렇게 모시고 그러면 그 잘 모시는 사람들의 덕이 아주 두텁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